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현 대표는 보험주들을 골라주셨습니다. 보험주 앞으로 괜찮을까요?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금융주들 해서 보험주, 증권주들 조금 거론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뭐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주들이 조금 이 수혜를 못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번에 뭐 FOMC 회의록 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제 하는 총재가 참석해서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조금은 지속적으로 조금 25BP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조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조금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은 세계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한 번쯤은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본격적으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험주들이 최근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험사에 대한 우려가 조금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재보험들을 또 들어놓기 때문에 각자 보험사들이 손실률이 커지게 되면 재보험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재원을 이제 손실을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했을 때 충분히 현재의 피해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들 발표되는 보험사들 보면 대체적으로 호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비에 대한 이슈가 최근 들어서 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6월 1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더 이상 입원 치료가 아니고 통원 치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입원 치료로 인정을 받던 백내장 치료라면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사들이 계속 이 진단금을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통원 치료로 전환이 되게 되면 최대 3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로 충분히 이 진단 금액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전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건강검진 사이클 자체가 한국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호수 아나운서님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죠? 좀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뭐 3년, 5년 아니면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꾹꾹 참는 것들이 뭐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중대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 보험사에 있어서 진단 금액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중대한 암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부분들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진단금의 액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만 1조 원 이상의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점점 보험 사기에 대한 적발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보험사들에서 뭐 AI라든지 머신러닝 등의 어떤 첨단 기술들을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사기 적발 금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적발 금액을 계속 잡아줘야 하는 것들이 계속 보험 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손해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피해자들한테까지 고스란히 이 보험 소비자한테 피해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계속 체계화된 보험 사기를 잡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내년부터 이제 IFRS 17이라고 해가지고 신회계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채권 평가 손실이 단기적으로 조금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보험사들은 채권을 이제 매집을 함으로써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채권 평가 손실을 손익 계산서를 타서 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본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들 그리고 보험금융 손익들을 손익 계산서가 아니고 자본으로 잡히게 되니까 재무구조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해서 이익 잉여금도 증가하는 효과 그리고 자본도 늘어나는 효과 본격적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셨고 단기적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 쪽의 시장의 뭔가 체질 개선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 그렇다면 기동현 대표님은 이 보험주들 중에 최선호주로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생명보험사에 집중을 할지 손해보험사를 집중을 할지 조금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회계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생보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축성 보험계약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부담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세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대표적으로 저축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회계제도에서 조금은 불리해질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 실적배당형인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명보험사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립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해보험주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 네. 차트를 보시더라도 대세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꾸준히 내려왔을 때 보시면 삼성생명 주가도 천천히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들을 계속 차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삼성화재라든지 하나손해보험들 그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계속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손해보험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차트 모습들 보시면 지금은 조금 주가가 수렴을 해 있지만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발표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현대 해상으로 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2분기 계속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0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또 7월에 주담대 금리를 6월보다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현대 해상이 팔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네. 뭐 담보대출 등 총 4개 대출들이 주담대를 판매를 하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3, 4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대해상 보시면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 현재 지수 모습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지금 단기 이평선들 위로 캔들 올라오는 모습이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32,300원까지는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41,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해상을 보험주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기동현 대표와 함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